서울 삼청동 돌담길을 걷다 보니 길 한켠에 서 있는 노란 우편함 하나가 시선을 끕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사연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익명으로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신기한 편지함. 바로 온기 우편함입니다. 이 우편함은 2017년 대학생이었던 조현식 씨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처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편지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어로 보내도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건 영어고 일본어도 있고 또 네덜란드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좀 다양한 언어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주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신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내용은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좀 힘들고 좀 외롭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도착한 편지의 답장은 온기 우체부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손으로 직접 써서 보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직업도 대학생, 디자이너, 소방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어렵게 털어놓았을 사연을 읽으며 사뭇 진지하게 답장을 씁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기보다 일단 먼저 많이 힘드셨겠어요. 뭔가 마음의 짐이 무거우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온기 우편함이 시작된 지 4년여 동안 보낸 답장의 양은 만 통을 넘어섰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답장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가득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코리아넷 이경미입니다.